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1월 5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어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한 번쯤은 빠른 배속으로라도 1부와 2부 영상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죠. 자, 보시다시피 여전히 가장 큰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 그 안에 있어서 조그만한 상승 추세, 여전히 하단 라인 깨지 않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조그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진 못할 거다.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살짝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한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거의 다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 지표 이번 주에 바닥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오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장 전이니까 나스닥 100 선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초록색 선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있고, 3일 동안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는 이번 주에 이 구간 지지하면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을 시작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저번 주부터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조정 나올 구간에서 나온 것이고, 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큰 하락을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락 구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후에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 다지고 나서 골든크로스 나올 때 지지 후 반등 나올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외에서 테슬라 2.7%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정확히 노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한 차례 반등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완벽하게 지지 후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하루 이틀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완벽히 반등에 성공하려면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하루도 영상 빠지지 마시고 매일 봐주시면서 추적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테슬라의 중장기 추세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주봉으로 봤을 때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300달러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파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갈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해 주었고, 이 전저 전저점 라인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전저점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도 크게 봤을 때 N자형 상승 추세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19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후에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3분기 실적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왔고, 가이던스도 상향되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 13%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5일날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절대 영상 빠지지 마시고 커뮤니티 글도 빠지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6월 5일이 정확히 이 바닥 구간 막바지였죠.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것이고, 그 후에 지금 약 5개월 동안 12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살짝 또다시 축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평생 친구처럼 지내면서 자산의 증식을 하려면 원칙도 반드시 지켜주면서
대비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분할로 매매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노란색 선 21선 깨졌다고 다 탈면은 이러한 상승 나왔을 때 후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할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승 추세도 먹을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팔라티어 테크는 노란색 선 21선 지켜보면서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채널 들어가시면 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버튼 있습니다.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제가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 매수 타점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 글에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요약 자료들 필요한 것만 압축하고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이것만 꾸준히 보셔도 미국 증시, 세계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어제 영상에서 $30 깨지면 또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다행히 $30 깨지 않으면서 어제 12%가량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9%가량 반등해 주고 있죠. 자, 트럼프 미디어는 이때도 비중 축소 말씀드렸었고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도 비중 축소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다시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3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남아있는 비중은 쭉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단기 지표 또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는 자리죠. 항상 분할로 매매를 하시고 분할로 수익을 챙기셨다면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분할로 수익 챙긴 것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도 파란색 선 라인,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 조금씩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린 게 이 노란색 선 라인입니다. 자, 어제 노란색 선 라인 정확히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 주었고 또다시 비중 축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17.5입니다. $17.5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자, 이 바닥 구간에서 이 전고점 뚫어주는 큰 파동이 나와줄 거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co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로 지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com이 그나마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추세를 보더라도 바닥 구간 계속 다지면서 상단 라인까지 올라오고 있는 파동입니다. 자, 우리 커뮤니티에서 9월 11일 날 아마존.com 탑픽 종목으로 모아갔었죠. 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 이때 모아간 것입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이 전고점 $201도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 이 전고점 라인 부근 가격대로 봤을 때 $540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540 이 위에서는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반등 시작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뭐 SOXL이나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여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지금 미국 소비에서 여행 관련해 가지고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델타 에어라인스와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둘 다 굉장히 매매가 쉬웠고 커뮤니티 글 잘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모아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델타 에어라인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자,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고 결국에 이 전고점 넘으면서 단기적인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델타 에어라인스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55 부근이죠.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모아갔습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것이죠. 자, 아직까지도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격대로 봤을 때 $24 부근이죠.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우리 바닥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모아갔었고 절대 미국 주식에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SOXL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훨씬 더 수익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10월 4일 날 커뮤니티 글에서
토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었고 10월 7일 날에도 소파이 테크놀로지, 10월 8일 날에도 소파이 테크놀로지 토픽 종목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자, 그러한 구간이 바닥 구간입니다.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약 3주 동안 4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단기적으로 조정 노란색 선 라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조금은 챙겨가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노란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반등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줄 거기 때문에 노란색 선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비중 들고 갈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도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고 결국엔 지금 이 노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어제도 큰 하락 없이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매매가 굉장히 쉽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상단 라인까지 올라올 것이고 상단 라인까지의 폭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만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ION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NQ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 노란색 선 라인이죠. 자, 지금 노란색 선 라인 오기 전에 지금 시간 외에서 2.7% 가량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지지 후 반등은 아니고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야 완벽한 지지 후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기간은 이번 주까지는 좀 지키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일단 노란색 선 라인 가요로 봤을 때 13.8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초록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줄 거라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속 4일 동안 지금 초록색 선 라인 깨지 않으면서 지지해주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자, 지켜주어야 되는 가격 라인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4달러 부근 잡고 갈 수 있고 2차적인 목표가 145달러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 갈색선과 초록색선 라인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단기 지표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을 또다시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제가 이번 주에는 지지의 한 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지를 하면서 다음 주에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않았죠.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L,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TSMC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고 월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으로 최적의 주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자산의 증식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최적의 모아가는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멤버십 버튼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제가 적어드리는 이 커뮤니티 글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